안녕하세요. 홍타민의 F1입니다. 운전대는 잡으세요. 저희는 지금 터키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터키 음식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거랑 터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줍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없는 음식이 없으니까 내가 음식도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터키 음식을 이렇게 먹게 돼서 즐겁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타민의 훈입니다. 호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터키 음식 터키쉬 푸드 익스피리언스 터키 음식 체험을 할 거예요. 오, 드디어 터키 음식을 먹어보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터키 구독자 여러분들이 터키 음식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터키 레스토랑의 메뉴판들과 내용이 조금 달랐고 일단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조금만 돌아다니다가는 거의 다 익어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음식을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게 되네요. 저희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거는 메르스맥 초르바쉬, 조반 샐러드, 이스케드르 케밥, 트윈 피데, 그 다음에 발룬 라바쉬, 빵으로는 에크맥도 있고요. 그리고 디저트로는 마클라바와 로쿰이 있군요. 어려워. 원래 스프는 저희가 구매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저희 채널을 살짝 소개를 했더니 서비스를 얻어드렸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케르반 레스토랑이에요. 우선 스프를 한번 맛볼까 싶은데, 우리가 알던 스프랑은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더 기름진 느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스프는 우리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더.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 예, 좀 더 물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고소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드디어 조반 샐러드를 먹어보려고 해요. 오, 샐러드, 예. 샐러드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조반 샐러드가 터키의 전통 샐러드라고 하네요. 제일 잘 나간대요, 또. 토마토, 양파, 오이. 그리고 이거는 무슨 걸까? 되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와, 절로 건강해지는 맛이다. 뭔가 진한 소스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담백해요. 딱 야채 맛을 살린 그런 맛 아니에요? 그리고 파슬리가 얹혀져 있어요. 파슬리. 아, 진짜요? 파슬리가 있어? 와,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채소로 샐러드 만들어주면 애들이 잘 안 먹잖아. 터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터키 어린이들은 이거 잘 먹어요? 저는 오이 좋아해서 오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번에는 발룬 라바쉬예요. 한국의 호빵처럼 생겼다. 쫄깃쫄깃한데 별 맛은 없어. 그래, 이런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찍어 먹는 건가? 아니야, 이건 아닌지 보게 찍어 먹어. 와, 매워! 와, 진짜 맵다 이거. 맛있네. 빵은 그냥 먹어도 뭐 괜찮은데 뭔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에크맥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에크맥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너무 크잖아. 내 얼굴보다 더 큰데. 이거 잘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빵에다가 케밥 재료를 넣고 소스를 넣은 다음에 싸먹는 거야. 그럼 나 좀 이따가 이 메인 메뉴랑 같이 싸먹을래? 괜찮네. 이제 트윈 피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 궁금해. 이거 훨씬 안 먹어. 이게 터키식 피자인가요? 저희가 라흐마주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라흐마주는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맛있네요. 소스 찍어 먹을 때 맛있다. 아, 여기 찍어 먹는구나. 저희가 터키 음식을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희 멋대로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치즈 맛과 불고기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피자? 피자? 피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음식인 이스케데르 케밥입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스케데르 케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밥이 안쪽에 있지 않을까요? 밥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밑에 맞아? 빵인가? 빵하고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찍어서. 이게 그 요구르트인가 봐. 아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고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소스도 진짜 맛있고, 특히 이 요구르트랑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고기가 얇아서 좋아요. 러시아 있을 때 먹었던 메스타나랑 비슷한 느낌? 고기가 진짜 얇아요. 그 얇아서 씹기가 좋아요. 얇은 고기가 몇 장씩 얹혀져 있는 느낌. 나는 여기서 맛있겠죠? 근데 이렇게 먹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스케데르 케밥은 아주 담백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기 특유의 향도 느낄 수 있고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 저희 먹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 멋있다 터키 음식이. 전 케밥밖에 몰랐는데 이런 새로운 게 많이 있다니요. 세계 3대 요리가 터키 음식이 들어간대. 아 진짜요? 저는 이렇게 싸볼 거예요. 괜찮네. 왠지 우리나라에 김밥 싸 먹는 같은 느낌. 새콤하게다가 케밥과 샐러드 그리고 아이란을 좀 넣고 토마토도 살짝 얹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오 장난이다. 나 이거 만들고 나가서 팔아야겠다. 그런 게 섞여 있지 생각보다 자극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스케데르 케밥이 전통으로 가고 이게 많이 추천돼요. 아쉽게 고기는 다 먹었지만 소스라도 발라서 아, 고기가 들어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소바 샐러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이 향이 너무 좋아. 짜잔! 다 먹었어요. 짜잔! 오 맛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디저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산 거는 바클라바예요. 그리고 이건 로쿰? 후식으로 바클라바를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드니까 밑에가 쫀득쫀득해. 느낌이 겹겹이 달콤한 맛. 위에는 약간 눈에 띄네 같은데 밑에가 다른 맛이네. 프렌치파이 같은 맛. 진짜 달콤해. 홍차 느낌? 약간 쓴맛의 차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건 저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쿰이라고 봤었고요. 저는 노란색. 흰색 같은. 아, 저는 연두색. 녹색에서는 바카 맛이 나요. 이 오렌지 색은 어떨까요? 오렌지 색깔은 약간의 오렌지 맛이네요. 오렌지 색깔 당연히 오렌지 맛이겠죠? 오늘 저희가 터키 음식을 체험해봤는데요. 오,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정말 맛있었고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게 저희가 터키 간식 먹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케밥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조반 샐러드가 진짜 뭐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강한 것도 아닌데 무난하게 계속 끌리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맛있는데 만들어서 먹고 싶다. 다이어트에는 안 먹는 게 최고야. 아 그 먹는 사람이 먹고 먹는 사람이야죠 사람이. 다이어트에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아까 트윈피드도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디저트로 먹었던 바클라바와 로쿰도 정말 좋았었어요. 사실 터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음식들을 추천해달라고 한 게 좀 오래전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추천을 받고 개인적으로 집이 이사를 하고 정치에 출마를 하고 사무실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정말 터키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재밌는 영상, 재밌는 체험 그리고 재밌는 도전을 이어나가도록 하려고요. 말까지 왜 흐려요? 그냥 케밥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 너무 맛있었어. 할 말이 없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아 케밥 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터키 가서 제대로 된 걸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제가 뭐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음식들도 거의 터키 현지 맛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터키 구독자분이나 우리가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이번에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왜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브라질 음식을 먹었었고 올해는 이제 터키 음식을 먹었었고 1년마다 하나씩 도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는 자주 갈 거예요. 아마도 뭐 오늘 하여튼 즐거운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홍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또 만나요. I don't think that, no?